단독 선두를 질주하고 있는 NC 다이노스의 경기를 코로나19 탓에 직접 보지 못해 아쉬운 분들 많으셨을 겁니다. 드디어 오늘부터 창원 NC파크도 전체 관람 인원의 10%까지 관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 현장을 서창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80여일 만에 문이 열린 창원 NC파크. 바닥에 표시된 선을 따라 1m씩 거리를 띄우고 경기장에 들어서자마자 시작된 발열 체크. 열체 확인되셨습니다. 들어올게요. 조금 귀찮지만 팬들은 오랜만에 직접 경기를 본다는 생각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아, 매번 오고 싶었는데 못 왔다가 이번에 오게 돼서 열심히 응원하고 가려고 왔어요. 기분이 어때요? 아, 좋아서 미칠 것 같아요. 방역 지침에 따라 NC는 전체 관람 인원의 10%, 2,100여 명만 입장시켰습니다. 관중석에서도 거리두기가 필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세 좌석씩 뛰어 앉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줄이 쳐져 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행위 대신 수건을 이용해 응원을 할 수 있고 음식도 관중석이 아닌 지정된 공간에서만 먹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기장 풍경은 예전과 달라졌지만 단독 선두를 굳게 지키고 있는 NC는 어느 때보다 팬들을 기다려왔습니다. 무관중 경기를 하면서 조금 팬들이 그리웠던 부분들, 이 야구장이 점점 많이 팬들이 다 차서 그 함성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이 제일 큽니다. 어느덧 2위 두산과 6경기 차, 가을 야구를 넘어 우승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네, 올 시즌 우리 팀 목표는 우승이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 시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1부 리그 승격을 노리고 있는 경남FC도 모레 창원축구센터에서 열리는 FC 안양과의 경기부터 관중 입장을 허용합니다. MBC 뉴스 서창우입니다.